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쓴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조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레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4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주요 절기인 부림절이 제정된 기원을 알려줍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이야기해줍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4장에서는 유다인들이 몰살 위기를 다루고 있고요. 5장부터 10장에서는 대적 하만의 흉계로부터 벗어나 유다인들의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과 이를 기념하는 부림절을 제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의 말씀은 에스더서의 배경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의 기록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4대 왕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21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3절에서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라고 하니 BC 483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유다인들이 제1차 포로귀환과 제2차 포로귀환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수산궁입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이자 겨울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땅이 인도로부터 구스, 즉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렀고 127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리고 큰 권세와 유용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3절부터 9절을 보면 세 개의 잔치가 보입니다. 하나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였습니다. 우리들도 잔치를 할 때가 있죠. 결혼이나 돌, 환갑, 칠순, 팔순 잔치를 합니다. 이럴 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죠? 보통 하루, 사실 하루도 안 되죠. 하루를 했다면 진짜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무려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부한지, 그리고 그 위엄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마친 후에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또 벌입니다. 그 모습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에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은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각양 색깔로 장식된 휘장이 있고 화려하게 장식된 바닥에 금, 은을 입힌 의자까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술잔도 모두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모양도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이들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술을 먹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정도로 화려한 술자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나온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왕후 와스디가 베풀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여자는 남자들의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따로 모여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잔치의 마지막 날에 주흥이 일어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신하들과 수산의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왕후에게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올 것을 내시들을 통해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왕비 와스디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들의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술이 거하게 취해 있는 사람들 앞에 모든 복장을 갖춰서 입고 나온다는 것은 지엄한 왕후를 한낱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기에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도 여자들을 위한 술자리를 베풀고 있었기에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과만 보면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왕은 분노하였고 이후에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왕후 자리까지 내려오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 내면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6개월이나 걸쳐서 잔치를 하고 이어서 7일간 잔치를 한 것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건이었던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300에서 등장하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대군의 전쟁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언급한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한 페르시아의 왕 바로 아하수에로인 것이죠. 이 전쟁은
아버지인 다리오 왕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전쟁은 페르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2차 전쟁은 월등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후 다시 원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인 다리오 왕은 사망하게 되었고 아들인 아수에로는 재위한 지 3년간 준비 과정을 가지고 그리스와 대대적인 3차 전투를 벌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잔치는 거대한 전투를 앞두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사기를 증진시키는 잔치였으며 그 위엄과 부유함을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왕의 말 한마디는 다른 때보다 아주 큰 무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은 왕명을 따르지 않은 왕후로 인해 마음에 불 붙는 듯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려던 그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과 신하들 앞에서 망신당한 기분에 큰 분노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당시 그 누구보다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말 한마디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른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만을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권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엄청난 잔치를 벌여 과시하였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왕후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함으로 행한 충동적인 결정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 재물과 지식은 나를 높이는 곳에, 나의 힘을 보여주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여 알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며 다른 이를 눌러왔던 내 삶을 회개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또한 모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인도함을 받으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